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저희 땅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존경은 충성을 다음 등급 왕? 공포는 반란을 부른다. 왕 등급인가 공 등급 공 지금 제국까지 공이니까 왕 지배력은 불만을 등급 만들고 하나 올라갈 이는 다시 때가 다 분노로 됐는데 그리고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주군께서는 백성을 별로 통제하시고 큰 위험 없이 우선은 복종시키되 그잘 후에 가고 있어요. 충분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초반에 여포를 좀 빼온 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옆에 동탁이 좀 센데 여포가 없으면 그렇게 세지가 않았고. 아군이 서울에 엑스파일님 들어오겠으니 안녕하세요.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어서 오세요. 것입니다. 적들은 그리고 성을 직접 밑에 있는 공격하고 손가 보급을 손견 차단하여 손책 아군을 빨리 무찌를 죽어가지고 것입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 파란색이 저희 영지. 사섭이 옆을 와가지고 좀 먹었죠? 판도는 괜찮아요. 옛날 총나라 판도. 세르케이. 세르케이 같은 거는 자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만족도를 올려주니까요. 버니. 지금 템을 다 팔아먹어가지고 뭐 좋은 거 있나 모르겠다. 봉추의 갑옷. 돈이 없어가지고 템을 다 팔아서 쌀 장사, 템 장사 그래도 마이너스 1832원 적자인데. 자, 번희는 여포 부대 선봉장이구나. 여포한테 충원 5%가 있었나요? 충원 5%가 없네요. 그러면 차라리 버니한테 충원 5%를 주고 버니를 리더로 합시다. 거상마등. 쌀 없는데 못 팔아요. 땅 팔아야 될것 같은데. 땅 사서 땅 먹어서 팔아야 이제 부동산으로 현물 거래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부동산으로 가서 아 탁질은 장수가 아니죠. 내정으로 올립시다. 지혜. 되게 보자. 내가 돌아왔다. 열정을 품어라. 요병력으로 루트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사섭이 밑에 깔짝깔짝 거리고 있거든요. 잡긴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려가려면 한참 걸린단 말이야. 그지? 이거는 차라리 우리 애들한테 어서 사섭을 오세요. 까라고. 시켜야 될것 같아. 물론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면 병력이 한나라 병력이 좀 그런 게 병력이 없어요, 이제. 병력을 안 뽑아요, 거의.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땅을 노리고 많이 전쟁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왜냐면 병력이 없으니까 자기는 땅을 확장을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유병력으로 그래서 손권을 그냥 까러 가야 될것 같아. 손권을 이 장강을 타고 손권을 까러 가야 될것 같고, 위에는 뭐 마등은 이미 다 정리가 됐고 원술도 정리가 됐고 이러니까 지금 전쟁 걸려 있는 게 손권, 한수, 유대, 사섭인데 유대는 뭐잘안 보이고. 아, 유대도 하나 있긴 있었는데 유대가 병력이. 예, 유대가 있긴 있었죠. 유대는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저에게 전쟁을 걸더라고요. 1900원.
장비로? 이거 주기적 지불금으로 해서 빼자. 아, 장비도 팔아야 되고. 뭐 사람은 죽습니다만 병기는 안 죽으니까 일종의 이제 일종의 금 좋은 제안이 금과 같은 요즘 금값 많이 올라갔죠 또 현물 경제니까 돈 대신에 장비를 써야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송권을 죽이러 강남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여기 황거적이한테 뺏긴 건 어쩔 수 없고요 나중에 저는 걸어서 내려가겠습니다 배 타고 가면 회복이 안 되니까 회복시키고 배를 탈게요 그리고 좌좌장 8 매복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오시네요 마등이 아 한복 한수가 아 그리고 여기는 1턴이면 항복 행군으로 가 봅시다 아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네 여기 먹었으니까 좀 쉬어야 되고 이쪽은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서 서하 급속으로 투턴이면 올라올 것 같아요 적당을 좀 잡아야 우리가 돈이 벌리는데 다음 턴에 파산 아, 유대장현 금성 포위 중임 튼튼한 경제 인공화잉 와룡 아 유비한테 갔네요 와룡과 봉추 하나만 얻어도 능히 천하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유비는 다 얻어도 천하를 얻지 못했다. 카키 코미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장 변홍장이 투턴. 회복률 좋습니다. 아 짱짱해요. 회복률 좋아요. 3턴 전진한다. 요거 상륙할 때는 잘해야 되는데 아 병력 없어 오케이 마등은 안 오는 거야? 이거는 찍었는데 가도? 먹으면 좀 병력이 줄려나? 아 그냥 놔두고 그냥 땅대 먹어도 돼 사실은 황건적이 먹은 땅은 여기 내부는 잘 안 건드리니까 그렇죠? 그나저나 이제 돈이
돈이 거의 바닥이 나는데 식량을 좀 받아볼까요? 천질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금으로 한 1,000원 정도만. 큰손 유비한테 장비를 받아야겠다. 잠깐만, 뭐 딴 거 할 거 없나요? 화친, 불가침, 통행권, 종속요구, 연합결성, 군사동맹, 소급독립. 큰손 유비한테 갑옷창을, 봉추의 갑옷을 공질 2는 이건 팔면 안 되고. 맥스가 3,900원. 봉추에 가보면 좀 아깝다. 6,000원 받았어. 작은 성이가 굳건한 관계의 주춧돌이 되지. 레어템이라. 1티어템이라. 조금 아까운데 어쩔 수 없지 뭐. 자, 요거는 이제 식량 요거를 바꾸고요. 토지 개발 하나 하고요. 집단 공방. 아, 이거 공방을 왜 집단 공방을 만들어 놨을까? 아, 아니네. 예, 좋은 거네. 맞아. 국립 공방을 해야 돼요. 막 잘했네. 막 잘했구만. 오케이, 여유 있게 3,000원 정도 남겨놓읍시다. 어, 즐거운 개혁 타임. 개혁으로 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산업수입 15, 광산, 산업수입 10, 상업수입, 건물 유지비, 교역 영향력. 교역 영향력이란 게 교역을 좀 더 잘해주는 그런 건가? 아니면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건가? 입문자이신가요? 뚜두뚜두뚜두뚜두뚜두뚜. 아, 여기 써있다. 교역 영향력은 외교를 통한 교역에서 얻는 수입의 양을 결정합니다. 교역 영향력이 더 큰 세력이 쌍방 교역협정 수입으로 더 많은 비율. 어, 그렇네. 교역력. 몰랐네요. 이제 알았네요. 영능. 다음 턴에 영능 냠냠. 턴 종료. 아, 너무 줌 아웃했는데. 안 보여. 송건을 제가 두 개를 전멸시켜가지고 없을 거예요, 병력이. 황건적, 동건적, 땡큐 동건적. 수입. 땡큐 동건적. 태수가 있으니까 좋구나.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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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수입? 살려두고 또 때리게. 자, 황조가 유표 세력에게 참전 요청을 했고요. 유효가 원소 세력에게 참전 요청했고. 이게 짜증나죠? 속국이 부르는 거. 금성이 뺏겼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차다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나 먹어야겠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크게 막 손해는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돈 잘 안 벌리는 이유. 부패가 많다. 지금 현재. 부패가. 왜냐면 땅이 넓어졌기 때문에 부패가 많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한 나라 땅을 샀기 때문에 2천, 5천원씩 샀기 때문에 원래 그 돈으로 최소한 먹은 땅에 업은 한, 이 땅은 채워줘, 땅에 돈 버는 거는 채워줘야 되는데, 예? 요거 한 개씩 못 올린 건물, 못 올린 데도 빈 땅이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벌려. 땅이 늘리면 늘어날수록 벌리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다. 그쵸? 마이너스 15. 부패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돈이 벌리면 확장하기보다는 내부에 건물을 빠바바방 올려서 태수를 빠바바방 해가지고 부패도를 줄이면 돈이 금방 벌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쪽으로 갈 거고, 그러기 위해서 돈 벌려면은, 상대방을 죽이고 털어야 된다. 땅을 털어서 벌어야 된다. 라는 게 현재 플랜입니다. 내 돈이 없으면 뺏어서 벌어야겠죠? 그런 점에서 이런 농장 같은 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서브 건물들 있죠? 농장이나 뭐 이렇게 따로 붙어 있는 건물들은, 건물 자체가 아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수입이 되지만, 이제 마을, 도시, 성 같은 경우는 또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그게 조금 힘들고. 우리가 한나라로 땅은 막 커졌는데 커지면서 부패도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잘 안 벌리는 것도 있고. 하, 요거 그냥 먹을게요. 건설 연기한다. 고기한자. 만족도 10원 있네. 오, 좋은데. 국고 750원까지만 만족도 10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지금 거의 관우 이런 애들은 거의 나갈랑 말랑 하니까 템을 주고 싶은데. 됐고. 이것도 지금 여기 먹을 수 있는데 패스하겠습니다. 차라리 여기 장사 쪽에 도움을 주러 황건적 장사 쪽으로 갈게요. 주승원. 2턴의 회복. 와, 다 왔어. 샥샥. 여자한테 위임. 서와 4레벨 이런 거 약탈. 빠바방. 식량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았네요. 요거는 우선은 수리한 다음에 전환하겠습니다. 기만 순찰 때인데 요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철거. 파견은 아직 턴이 안 돌아왔고. 말방목지랑 한수 땅 하나 남았어요. 여기 두 개랑. 야, 여기 지금 매복을 하고 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매복을 하고 있는데 왜 안 와? 어디 갔어? 까러 가야겠는데. 일로 들어갔나 보다. 방목지 쪽으로. 잠깐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사막이라 보세요. 턴이 많이 걸리죠.
양쪽에서 압박을 합시다. 됐고 이제 수입에서 관우가 18로 올라갔어. 다행이다. 아, 무도 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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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100이나 올라가는 장사 장사 수입이 올라가는 공질이 올라가는 아니면 빈 땅에 하나 개발. 우선은 요거 제일 효율이 좋은 거는 빈 땅을 개발하는 거겠지. 빈 땅에서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한 70, 80, 100까지도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빈 땅에서 개발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1300 식량이 10개가 생겼는데 찬이가 내 속국에 받아주면은 돈을 안 주는구나. 찬이가 위험할 텐데 지금 원소한테 당해서 원소 연합. 아 원소 연합 잠깐만. 비동맹이네 원소가. 근데 속국이 되게 많아요. 뭐 이거 속국 뭐 패치한다 그러더니 땅을 두 개 달라. 우리가 근데 나쁘지가 않은 게 우리는 황제를 지칭할 수가 없는 팩션이라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연합을 이용해 먹으면 되거든요.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크면 보통 이제 황제가 딱 되면서 삼국 정립이 딱 돼버리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컸는데도 안 돼요. 우리는 팩션이 황제가 안 되는 팩션이라 그게 좋은데. 공룡이 식량이 없으신 것 같은데. 6.0? 5.6? 10개인데? 잠깐만 너무 짠데? 조조는 오늘도 악독한 거짓을 고하러 왔느냐? 2.0 동 짧게 끝내라. 2.0 착용하고 있고 유표하고 있고 채모 빨리 끝내지. 2.4 황조 짧게 끝내라. 2.0 송권하고 있고 공손찬 공손도 원소 동민 동민 이만 끝내도록 할까? 2.0 아 전체적으로 애들이 잘 안 해주네. 한복하고 있고 육민양 또 당신인가? 10점 10점 육민양 하 10점인데 점수가 90원이 안 되네. 10개인데 패스. 공주 이건 여정 시간 낭비다. 4.4 한나라 반갑소. 무엇을 논의하고 싶소? 목표가 사섭 유대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2.0 유 또 당신인가? 4점 150원? 싸다.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만들어 식량이 똥값이 됐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량뿐이다. 송권 죽여야지. 자를 놓는 거요. 오늘은 그래도 피곤한 일이 별로 없네요. 수전을 할 일이 잘 안 오네. 좋은 것 같다. 화친 손찬이가 죽진 않았어. 살았어.
말방목제로. 예장마을도 원턴이군요. 노마크? 아, 노마크는 아니다. 있다. 근데 이거 병력이 거의 없네요. 잘가. 굿바이. 아우, 항복까지. 깔끔깔끔 2레벨 태웁니다. 이건 뭐 거의 우리 입촉해가지고 그 전쟁 한번 안하고 그냥 장비가 그랬지 그냥 따먹는거. 아까 전에 식량 먹던 건물이 어디 갔죠? 여기였죠? 사하, 서하. 네, 매각 6개 됐고, 우선 배 타고 행군으로 상륙 두 턴. 내가 먼저 들어가서 좀 간을 봐야지. 여기 매복하고 있을 것 같은데. 행군으로 말병목 좀 먹고 같이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겠어. 하모. 지금 쉬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짓이다. 했나요? 누구 안 했죠? 큰 그림을 그렸다. 들어가 있을게요. 모두 불러 모아라. 아, 얘기 얘 안 했네. 두 명에서 이제 송권을 까면 금방 까죠. 거기서 돈 번 거 가지고 여기 병력을 채워 가지고 왼쪽에 이제 맞아 때려 내려가죠. 지금이 1900원. 공자사원 올리고 싶은데 소도시로 올려야 되죠. 그럼 국립공방이 좋습니다. 왜냐면 부패도 깔 거니까. 1200원 까면 그럼 마이너스지. 우선 패스를 해야겠다. 근데 누가 업이지? 두속. 혹시 태수를 쓸 수 있으니까 태수하고 메다가 하고. 유비가 왜 이렇게 오지? 불안하게? 왜 이렇게 와? 오이씨 뭐야? 입촉하려고 오시나? 촉은 내가 다 먹었는데? 이씨. 촉은 이미 내가 먹었어. 장로가 있는 촉이 아니야. 한중. 어? 아, 컨트롤 안 해서 좋다 그랬는데 해야 되겠네, 이제. 그죠? 막읍시다. 오늘도 열심히 타워 디펜스. 황건적 디펜스. 궁병이 두 개라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앞에서 짤짤이 하는 거는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궁병이 좀 많은 게. 여기 이제 영웅까지 있으면 좋겠지. 영웅은 잘 피하니까. 잘 안 맞고. 영웅이면 금방 막는데 영웅이 없으면 좀 기다려야 돼. 자, 어디로, 야, 이쪽으로 오시나요? 여기 맞고요. 여기 맞고요. 1번, 2번. 왜 뒤로 거꾸로 있었던 걸까? 그치?
맵을 줄 알았어. 여기 타워 두 개에다가 여기 크로스파이어. 좋아요, 좋아요. 황건적이 또 맞기 좋은 건 쟤는 불화살이 없으니까. 불화살이 있으면 맞기가 좀 불편한데. 타워를 태워버리거든요. 화살이 바닥났다. 오케이. 죽었다. 상대도 안 되는군. 오케이. 너무 위험이 없잖아. 너무 당연하듯이 막. 아 이거 재미가 없어. 뭔가 좀 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대로다. 나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야, 잘난 척하면 위기가 생기더라. 육민양 원소 참전. 잘난 척하면 안 돼. 이 장안에서는 못 뚫고 나가요? 할 수 있죠. 장안을 어떻게 지들이 딸라고. 수도인데 여기가. 좋았어. 됐어. 아, 간호가 문제인데. 자, 마등은 이제 정벌을 하러 거의 이제 파양까지 왔습니다. 원턴 출각이죠. 잘 가라. 잘 가라. 야전이다. 짤짤이다. 어, 누가 있네. 노숙만 없었어도 이건 먹히는 건데, 그치? 노숙에 지키고 있네. 짤짤이 가야겠어. 용기 있는 말씀이 함께 하시지. 어둠이 짙어져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자웅을 겨룰 때가 되었다. 자웅을 겨룰 때가 되었다. 잠깐만. 아, 영 위치가 이 뒤가 오히려 이 뒤가 오히려 낫지 않나, 그치? 백도어로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 게 우선은 여기서 최대한 잡고요. 만약에 우리가 싸워야 된다면 뒤를 뚫고 들어갑시다. 아, 벤커가 있다. Damn it. 어, 큰일 났는데. 적들이 도망친다. 오케이, 잡았다. 어. 어, 근데 터졌어, 하나가. 왜 맞았지? 뭐에 맞았지? 병력관에 맞았나? 근데 계속 맞고 있는데? 뭐야? 어? 뭐야? 아, 여기 또 있다. 아, 어? 큰일 났다. 아, 병력관에 있잖아. 아씨. 잠깐만요. 아니, 병력거를 숨겨놨구만, 성에. 그럼 여기 뒤로 들어가면 병력거 배치 못하나? 아, 이런. 한 대 남았네? 이럴 때 대비해서 병력거가 좀 많아야 돼. 그래, 1.4로 잡거든? 아, 너 왜 들어가? 어? 왜 이래 이거? 아, 잠깐만. 재전투. 재전투. 어? 하... 용기 있는 말씀이요. 잠깐만. 뒤로 들어가 가지고 뒤에서 한번 때려 볼까요? 위치가 안 좋네. 어둠이 짙어져 정신 똑바로 차려. 자웅을 겨룰 때가 되었다. 여기는 별로 안 좋고 여기에다가는 하나를 밖에 못하지 않을까? 일로 가, 일로 갑시다. 이게 닿나요, 여기까지? 나는 안 닿는데, 우선. 내 사정거리는 아닌데. 안 닿는 것 같아. 오케이. 아, 이게 성 뒤로 여기. 아, 요거 요런 성은 여러분 수공 쓰기가 딱 좋은데요. 그렇죠? 수공을 이 강이 있잖아. 강을 이제 여기 이렇게 파는 거야. 강을 파서 물줄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수공을 딱 하는 거지.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어. 공성할 때 모사들이 지금 모사 능력이 무슨 뭐 정착지 피해 입히기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특정 뭐 사마이라든가 제갈량이라든가 주유라든가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레전더리 모사는 뭐 수공을 써서 뭐 적 병력을 좀 줄이고 시작한다던가 그럼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딱 나오면서 수공이 팍 물이 막 들어가고 아니면 화공을 한다던가 상대방 숲이 있을 때 화공을 빠바박해서
불을 막 태운다던가 뭐 이런 거 재밌을 거 하지 않아요? DLC가 무궁무진합니다. 아, 파라독스가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연이랑 정사랑 딱 해가지고. 연이랑 정사랑 나오는 건 지금 별로 큰 차이점이 없으니까. 연이 모드는 이제 장군 일기토가 되는 거, 그런 거 차이밖에 없어서. 아예 리얼하게 정사에는 없는 캐릭터가 있고 있는 캐릭터 있고, 이벤트 같은 것도 정사 이벤트, 뭐, 연이 이벤트 뭐 이렇게 해서. 정사 쪽은 좀 뭔가 조저가 좀 세고, 연희 쪽은 뭐 총나라가 좀 세고 뭐 이렇게 밸런싱이 아마 그렇게 되겠죠.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만 뚫으면 되니까. 그쵸? 벽을 먼저 뚫어놓고 빠바방 한 방 더 적들이 도망친다. 빠바방 바다라 네이팜탄 바다라 빠바밤 가기 좋아. 화살이 떨어지다니 사격할 수가 없다. 한 방 더 노숙이 작아 보였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자경 노자경 마등은 뭐예요? 마등도 모르겠네. 마초가 맹기였나? 근데 이제 그게 있어. 그 수성? 마등은 수성. 이게 자가 이제 친한 사람들만 부르니까. 노숙 부상이에요. 근데 마등을 친한 사람이 마등을 막 가대하는 사람이 없잖아. 가대 아니더라도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몰라 뭔지. 아, 근데 얘가 부상 입어가지고 항복용을 못하잖아. 아이씨. 이제 마초가 유비한테 현덕이라 불렀다가 관우장비가 죽이려고 그랬죠. 저 새끼가 저거 우리 유비 형님을 현덕이라 불렀다고. 자로 불렀다고. 실수를 바로 잡았다. 파양 4,000원이야. 와우. 기회란 불현듯 찾아왔다. 쉽게 사라지는 법. 나약한 천자를 지키고자. 천자는 내 손 안에 있는데.
내 손 안에 있어이다. 힘으로 권력을 노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혼돈의 난세 속에서 천하의 운명을 결정짓는 배송지가 깠죠. 바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갑자기 순간 이동해가지고 공 됐습니다. 공 제국수 질서회복 5,000원. 와, 5,000원 받았어. 대사도를 임명하겠어요. 좀 반란 좀 일으키려는 애. 관오 태부는 또 누가 조금 반란 일으키려고 그랬지? 괜찮나 나머지는? 주승원 태수 하나는 마초 금마초. 아, 근데 마초는 공지를 낮춰. 탁질 농업 수입 20% 좌자 장팔. 괴기, 하우걸, 타격녀, 예기, 신도부 이렇게 있네요. 공지를 올려주는 게 있네. 등공자, 신생산농, 비단류, 향신료 수입 10. 다 괜찮은 것 같다. 산업 수입 10. 농업 수. 얘 괜찮네. 오합은 식량 생산도 올리고 비축물자 올리고 농업 수입도 올려주고 건설병 깎아주고. 우와 좋다. 지금 농업 수입 올려준다 했죠. 부패가 56. 좀 많이 따있는데 놓는 게 좋은데. 네, 무릉에 놓을게요. 무릉. 오케이. 사라라라라라. 빵덕이, 우리 빵덕이. 빵끝 웃고 있는데, 이거 너무 웃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반죽도 100이라고 했는데. 너무 빵끝 웃는데. 농업 수입. 방덕이 태수다 하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 해주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태수도 겸직하고 있거든. 아, 근데 애들 템이 형편없네 이거. 아씨. 자, 우리 후계자가 잠깐, 우리 아직 그건 못하나요? 상국은 안 되나요? 왕? 양나라, 양 공국 됐어요. 여포한테 그러면은 만족도를 빼고 공지를 달라줄게. 공지도 좋아. 네, 너무 레전더리, 그게 항상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레전더리 장수들이 얼굴이 너무 적어. 이게 어찌 보면 그 삼국지 뽕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코에이 게임은 이제 얼굴만 봐도 얘가 명장인지 얼굴로 1러로 등급을 알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1러를 보면은 등급을 몰라요. 잘생기면은 센 애야. 야전 장사에서 황건적을 격파하고 이 너무 뭐랄까 너무 외모지상주의인가?
그거만 빼면 크게 나는 불만 없어. 시나리오가 좀 적은 거랑 그거만 빼고. 잘 맞는 것 같아요. 파양 먹으러 갑시다. 잘 가야 될 텐데,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아, 너무 안 보이는데? 똥땅이라. 있다, 있다. 각기 업하면 안 되면 되겠는데? 있을 줄 알았어. 설마 얘가 나와서 치지 못할 거야, 병이 적어가지고. 요걸 잡고 갈게요. 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네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 자, 그리고 황건적을 사섭이 여기 있네요. 교육학 먹었네요. 황건적을 깔아가고. 식량을 20개를 한번 팔아보실까? 유비가 큰 고객인데 지금 안 되고. 공송찬이, 원소가, 동민이. 10개씩만 팔아보자. 2. 아까 누가 괜찮았지? 공룡. 공룡이 괜찮네요. 싸지만. 또 친절하면 동의할 수밖에 없겠어. 사섭 작용 동 말을 조심해라. 동이 괜찮네. 아니 정부가 뭐 하길래 이게 쌀값이. 옛날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모르시겠죠? 네. 우루과이 라운드라가지고, 쌀 개방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거짓말을 하러 오셨나? 네, 그쵸. 시에 맞는데 요즘은 이제 쌀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또 없고 그래서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위를. 자, 파견은 지금 만주도 10 올려주고 부패 50 올려주는 거. 아, 탁질 짱이다. 무도에 보냅시다. 전체 이거 올려주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패도 부패도지만. 또 부패 50 낮춰주는 거 있네. 화난녀는 아니고, 미안합니다. 발음이 좀, 화난녀는, 부패만 깎아주네요. 발음이 이상한데. 한중에 보낼게요. 옛날에는 바나나가 비쌌어요. 다 수입하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바나나가 많이 싸졌죠. 파인애플은 뭐 이런 건 여전히 비싸지만, 멜론이나 바나나는 많이 싸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여름이라 수박 먹고 싶다. 시원하게. 요거는 국립공방. 건물은 이제 소도시까지는 이게 못 올라가죠. 공질 건물, 공자 사업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토지측량청이랑 식량 주는 거랑 공방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방은 나중에 쭉 올라가지고 부패도 까는 걸로 돌아가시고 식량은 계속 식량 캐는 걸로 하시고 하나 늘어나면
특수 건물들 공질 깎는 거 건물 위주로 올리시면 돼요. 이게 세 개가 있으면 아 여기 이제 어업이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건 놔두고 요럴 때 이제 공자사원 내지는 아니면 특수 건물 같은 거 하나 올리면 되죠. 공자사원이 공제 4 올려주고 산업보급소는 우리 특수 건물인데 공질도 올려주고 식량도 올려주니까 괜찮은 편입니다. 1턴 만에 만들어지고 물론 공자사원도 1턴 만에 만들어집니다만 가격 가성비로 보면은 공자사원이 좀 더 좋겠네요. 공질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공질이 2 올라간다고 지금 공질 지금 공질이 마이너스 6이거든요 태수 없고 마이너스 6인데 우리가 국고를 최대한 땡겨가지고 공질 마이너스 15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공자사원 하나 짓고 서량보급선 딱 지면 거의 6 페널티는 없게 생기긴 하는데 돈이 중요하다면은 이게 좀 좋고 아니면 이게 좀 좋고 공제사원이 좀 낫겠네. 이거 안 하고 이거를 할 수도 있어요. 세금 징수 해가지고 공제를 깎고 돈 많이 버는 거 요거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빵원이에요. 빵원 보시면 건물이 세금 징수 징제손은 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공제일이 버틸만 하다면 요걸로 빵원에 짓다가 나중에 공질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럼 전환한다 그런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좀 손이 많이 가죠. 공질 다 봐야 되니까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올려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는 손을 많이 가는 거 귀찮아 하니까 네 수박에 설탕 뿌려 먹으면 좋죠. 자 먹는 얘기 하지 맙시다. 아 배고파. 이제 물 마시고 있단 말이야. 뭐 하다가 먹는 얘기인 거야. 우루과이 라운드? 희한합니다. 그래서 버프는 농업 버프, 농업으로 하고, 이 개혁 같은 것도 농업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 이 국고 보시면, 세율을 높이면 세율이 올라가지만 농업으로부터 얻는 식량도 올라가기 때문에 식량을 많이 당겨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나요? 유빈은 왜 나한테 오는 걸까? 유표랑 싸우나? 불안한데? 지금 장강을 타고 부대 3개가 오고 있는데 공주? 거부권이 없어요. 공룡, 육민양, 유유, 한복 몇 명한테 걸렸어?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다. 우리 생각이 변하기 전 기회를...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한나라가 이게 골치 아파. 얘들이 제일 만만하게 보거든. 한나라 땅을. 나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다. 3,600원. 원소랑 걸린 것 같다. 또 원소 속국에 다 들어갔네요. 그쵸? 하하하. 아, 원소 땅도 줬는데, 씨. 개쉐리. 잠깐만, 근데 유빈은 왜 어디로 가는 거야? 전쟁이 안 걸려 있어. 근데 왜 내려가지? 여기 빈 땅 먹으러 가나 본데? 입촉하려고? 이놈의 농간질이 거슬리는. 근데 저 원소는 못 믿을 사람이라. 원소랑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아, 교육이 다 끊어졌네. 아이씨. 사프로님 안녕하세요. 큐합니다. 분명 내 시간을 낭비하러 온 것이겠지. 10개만 20개만 팔아보죠. 덕분에 원수한테도 팔고 있었는데 씨. 우선은 패스. 아, 연합을 했어야 됐나? 뭘 하더라도? 보자. 위쪽이 위험한데? 구류왕산이 2턴. 여기까지만 가서 매복. 천성 그러면 올라가야 되나요? 얘랑 싸우려면 원성 싸우면 올라가야 되지. 아, 이게 무역이 너무 이게 비중이 크니까 전설 난이도는. 아, 아까 다 이제 플러스로 다 거의 다 돌렸는데 또 적잖하게 생겼네. 이렇게 가면 몇 턴인가? 장강을 타면? 자, 갖다 대고 까면 끝. 한수야 잘 가라. 아, 항복을 안 하네. 안 받네요. 굿바이 한수. 어, 얘, 이놈이 나 배신 때렸죠. 마완. 자, 좋을 때만 친구야. 마완 죽여야지 뭐. 아, 돈 좀 더 벌어야지 다음에 파산이 아닌데. 틀렸네요. 타타. 손권과 화친? 한나라랑 화친? 안 돼, 지금 원수가 때려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 원수가 원하는 게 식량이랑 돈이랑 장비랑 장안이랑 서화. 서화는 줘도 돼요. 근데 장안은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소,
동민, 송권, 공룡, 한복, 육민. 이거는 제 생각에는 송권이랑 화이트 패스를 하고 동민이 이 황하를 경계로 동맹을 다 정리를 하고 하복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치? 지금 송권은 화친을 가야 될 것 같아. 여기 돈도 받고. 네, 화복을 먹고 말농장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보는 걸로. 만약에 한수랑 협상을 하면 한수랑도 괜찮은데요? 교육도 걸고 말농장, 아, 요거 하나만 딱, 말막, 방목제 하나만 딱 먹으면 됐긴인데. 우선은 그러면은, 한수랑도 하자. 동민을 먼저 없애는 게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협상도 하고 영토를 달라 할 수 없나? 방목지까지. 어, 된다. 그래. 좋아. 오케이. 말과 말이 통하네. 도전까지 먼저 깨고 있어 지금. 됐어. 네, 한수랑은 600원짜리 교육이 됩니다, 지금. 아, 그럼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 내려가야지, 오히려. 동민이를 죽이러 가야지. 여기 장녀가 보이네요. 요 라이. 식량 10개만 어디 팔자. 10개 사실 분. 장초? 그래 말해보라. 어? 많이 쳐줬는데? 부르는 사람이 임자 헐값에 팝니다. 그대의 아량에 1000원, 마이너스 1000원. 잠깐만. 계속 전진하리라. 왜 매버가 필요가 없지? 장강을 타고 올라가서 여기 좀 뭐 장강과 황하를 잇는 무슨 수로라도 하나 만들면 대박 날 텐데. 씨, 이거 강 타고 바로 올라가는데 이건 강을 두 번 타야 되잖아. 이렇게 와서 올라가야 되나? 씨. 그러니까 운하 건설을 해야 되는데, 씨. 이놈의 중국은 지금 운하가 없어요.
우선은 타자. 여기를 타고 강을 타고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인근에서 너도 타. 아마 중국 애들도 그 생각을 했겠지.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봉질 팔. 선행보급선 딱 맞춰서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외교를 잘해야 돼. 제 생각에는 이 전설은 외교가 거의 90%입니다 컨트롤은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외교를 잘해야 돼. 외교를. 얘들도 배 타고 오네. 장현 전멸. 그 연맹 맺자고 그렇게 하더만. 아 이거 별로 안 센데. 그 말농장 3렙까지는 해놨네. 기병이 얼마지 지금? 97. 강조 약탈병이 97원이고 기마창병이 84원. 도적 창기병 61. 많이 싸졌다. 많이 싸졌어. 이거 요거 이제 풀업만 하면 말농장 풀업하면 되거든요. 이거 이 계형 뭐죠? 맨 끝에 충격기병 이거구나. 좀 찍을 수 있지. 그거 찍는 게 나은가 지금? 오케이 오케이. 돈 벌어서 우선 말농장만 먼저 올리고 지금 말농장이 여기 그리고 하북에 하나 우리 공수처 날 때 여기까지만 딱 먹으면 우리 마등은 무료예요. 거의 말값이 퍼센트로 깎이는 거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그럼 무료로 빵빵 뽑으면 돼요. 빨간 거 뽑아가지고. 좋아. 쌈턴. 쌈턴. 아, 여기도 있는데? 삭방. 이게 장료가 있단 말이야. 위로 올라가자. 천천히.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나는 배를 타고 이건 급하니까 빨리. 어느 쪽으로 가야 좀 빨리 갈까요? 근데 다행인 건 얘들이 다 배 타고 와야 돼요. 여기 이제 황하를 다 지나서 와야 되기 때문에 막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상륙하는 게 좀 어렵거든. 턴 하나 먹기 때문에. 우선 내려가고. 내려가고. 다음 턴에 때리고. 아, 부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은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라. 신녀 10개만. 사섭. 꼭 그래야 하오. 왔나? 한수 이젠 받을 거 아니야. 2.8 유표 6.0 15개만 500원? 자, 공성당하는 데가 지금 있나요? 없자이? 어, 파견. 잠깐만. 만족도 부패. 저기 입촉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유비는. 빈땅 먹으려고. 근데 나쁘지 않아. 병력이 분산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거 어디에요? 막아봅시다. 함! 막아봅시다. 0이 셋이 있는데, 모사가 2이니까. 거기 용장이나 선봉장도 아니고 마함 해봅시다. 변이 좀 많네. 창병이 어 도시 좋아. 어 나쁘지 않아. 좋아. 맞고. 맞고. 일로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두 군데를 막으니까. 고! 지금 오히려 좀 궁병이 좀 많은 게 더 좋죠. 화 불화사를 쓰려나? 네, 이게 마가노스가 오히려 이쪽으로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저의 예상. 적중했죠? 굿샷. 쓱 가서. 어이 뭐야? 왜?
왜 내가 임직였지? 용병을? 아, 불화살 있다. 씨. 더러운 불화살. 아, 기병도 있다. 더러운 기병. 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 기병을 먼저 작살냅시다. 오케이 됐어. 무비 붙으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 조금만 더. 살아야 한다. 죽으면 안 된다. 아이고. 아, 잘못했어. 궁병을 왜 써야 돼? 아, 잠깐만. 아, 요거는 제가 아까 궁병 커널을 잘못했어요. 아이, 패배 인정 인정. 궁병으로 보병을 찍어야 돼. 다시. 어, 왜 찍었는데 궁병이 가서 궁병이 앞으로 갔었지? 오케이. 막아봅시다. 막아봅시다. 다시 리트라이. 따따따. 1번, 2번. 이건 좋았는데. 위치가 좋았거든요. 자, 극병을 써야 됩니다. 극병. 불화살 내가 맞아줘야 돼요. 불타면 안 돼요. 불이 꺼져야 됩니다, 이거. 후퇴하라. 기병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지? 있다.
화살 조금 남았어. 적장이 죽었다. 적장이 죽었다. 아, 다 터졌어요. 모사랑 군병 조금 남았네. 적들이 도망친다. 오케이. 슈슈슈슈슈슈. 언제 부시려고? 언제 부시려고요?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화살이 떨어지다니 사격할 수가 없다. 불탄다. 불타서 지나간다고? 와, 상상을 못 해봤는데. 어쩌려고 근데? 아, 뜨거워. 호중 6파.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뚜시 아씨. 여기도 맞나? 오케이. 뚜시 침. 히드라 독침. 오케이. 영웅적 승리. 잘한다. 살아나갈 수 없지. 호종 사형 수입. 아, 유효가 오는데 저거. 아, 어떻게 잡지? 이건 여정 사섭. 병력이 많이 깎인 건가? 새로 뽑은 건가? 한수가 황건적 여기 있거든요. 아마 얘도 그냥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 내릴 것 같진 않아요. 무시하고 우리도 올라가자.
전속 강해. 원인가요? 원이 얼굴인데 이거? 아니. 트턴에 들어가죠. 누가 업해요? 오합. 어, 이동거리 좋죠. 투턴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가겠네. 안정에 아무도 없으셔. 황건적 잡아주시고. 정의를 거스를 순 없다. 귀한 재능이 왔어. 이상을 추구하. 마등. 어, 풀피. 투턴. 좀 배를 타시고. 잡을 수 있나? 못 잡았어요. 얘가 때려주면 잡는데. 전속 항해를 합시다. 어머나, 왜 내렸어? 왜? 송곳 미안해. 내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왜 내렸지? 좌자장팔. 안정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행군으로 가겠습니다. 동민이가 이제 여기 소도시밖에 없을 것 같아서 병력이. 자, 식량 20개를 유비에게. 유비에게 바로. 아, 우리 큰 고객이야, 유비가. 천. 어. 띵호아, 쎄쎄. 쉐쉐. 역시 유비가 통이 커. 짱이야, 유비짱. 흑자로 돌아왔어요. 아씨. 개 어렵네. 어, 개 어렵네. 아, 무릉에 태수가 있어가지고 부패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사령 보급선. 쉐쉐쉐쉐. 교육 채모. 채모. 돈을 줘야지. 뭐지? 철가피? 오케이. 쉐쉐. 호아.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육민장도 이제 전쟁이지, 참. 육민장 내려와서 먹어야 되겠다. 한복 도망가쥬? 깜짝 놀랬쥬? 철벽방어를 보고. 어? 유희가 내렸어. 잡고 가야 되겠는데? 사섭.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 우리 돈줄 황건적 때문에 한 3,400원씩 벌고 있어요. 아이, 고마워라.
왜 이리 졌노? 왜 이리 졌노? 육민장 들어왔어요. 사마이, 사마이 누구한테 갔을까? 최고의 갑옷을 얻었대. 무슨 갑옷인가? 아닌데? 아닌데?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건데? 최고의 갑옷? 전문가 예복이 무슨 최고의 갑옷이냐? 그죠? 저게 무슨 최고의 갑옷이야? 선 배를 타고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스탑 상륙 상륙 안 돼 쏙쏙쏙 살짝 황건적을 잡 내려서 황건적을 잡고 아니야 급해 빨리 가야 돼 잡을 시간이 없어 병력 별로 안 되네 써 여기 내려서 농지를 먹고요 아슬아슬한 승리 하... 동민을 작살할 때가 왔습니다 농지 먹어주시고 식량이 또 들어왔죠 서량 땅이 그래도 비옥한 땅이에요 2턴 쓱 가서 다음 턴에 공구 제작소 좀 더 갈까? 여기다가 뽕뽕뽕뽕 싼 걸로 할까요? 똥똥 기병이 더 싸다 84원이야 잠깐만 말목장 우리 말목장을 먼저 올리자 돈을 아끼고 그죠? 뽑을 때가 아니지 쓱 가서 매복 우선 숨겨놓고 요거는 때릴만도 한데 안 때리고 말목장을 먼저 올려야 돼 잠시만 1800원 식량 10개 사실 분 식량 10개 사실 분 잠깐 화친 불가침 군사통행권 종속 연합 군사 속국 10개만 사실 분 장초, 동,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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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불, 아, 안 되네. 채무. 채무가 돈이 좀 많지 않았나, 아까 전에? 황족, 손권. 성권한테 한번 팔아봐야겠다. 아, 성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지. 근데 너무 싸다. 10개만 팔자. 35원. 35원이 어딥니까? 공손도. 오 공손도 잘 쳐주네 90원 싹싹 팔아요 지금 겨울이죠 추수 지금 아 지금 좀 마이너스 나겠는데 추수라 예복을 팔자 유비한테 이거 좋은 장비래 나는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나 안 쓰니까 너 사
인구성장 8, 만족도 10, 공질 2. 이거 얼마 쳐주실래요? 많이 쳐주시겠다. 22,000 있거든요? 더듬으라고 한 10,000원만. 10,000원만 줘 있어. 8,000원. 8,500원. 8,400원. 좋았어. 아, 이제 다 팔았다. 다 팔았어. 없어, 없어. 여기에 말목장. 여기에 말목장. 지금 4렙이면은 기병병 유지비 또 더 줄어드니까. 거기에다가 무도 됐고, 무릉. 3,600원짜리 산업이 100원이 올라가는. 1,500원. 다 써야지. 왜냐면 이거 언제 마이너스 날지 몰라. 공자산 하나 더. 아싸. 기분은 좋다. 밀리고 있는데. 아, 이건 이번에 털리겠는데요? 장료. 장료 라이라이. 누구야? 육민영이야? 육민영이지, 이거. 사섭. 아, 사섭이 은근히 괴롭히네. 요거 먹고요. 사섭을 뺄 수 있으면 뺍시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섭은. 요거는 꽤 병력이 센데 잡았네요. 원소 공성찬. 원소가 나갈 수도 있겠는데? 원소가 전쟁에 더 걸렸거든? 사섭은 안 나가냐? 이 새끼 진짜. 아, 죽여버려. 사섭 저거. 잠깐만. 좀 뭐야 저거? 쓱 가서. 나. 다음 턴 잡을 수 있나? 잠깐만. 그럼 내가 내려가서 이거를 사섭을 잡아야 되겠는데, 차라리? 육민양이랑, 그치? 장강 타고 내려가면 금방이에요, 육민양이랑. 내려갑시다, 그냥. 안 되겠어요. 봐주려고 그랬는데. 인내심의 한계가 오네요. 이건 별거 아닌데? 병력과 두 개. 아슬아슬한 패배. 지도 좀 보자. 괜찮아. 한 200 정도만 잡으면 갑시다. 장료는 우리 포획했으면 좋겠다, 그쵸? 포획각이 보인다. 여포, 장료, 마초, 마등, 방덕. 포획하자. 포획. 산채로 잡아라. 병력 그가 되고. 뛰쳐 나오려나?
안 나오네. 시야도 좋아요. 아, 좋아라. 이건 뭐 거의 떡 먹으라고 그냥 해줬네. 나 여기서 싸운 데가 제일 좋더라, 이런 데가. 곽수. 가우도 있다. 둘 다 잡자. 모사 가우. 가우가 짱이죠. 적들이 도망친다. 난 가우가 진짜 똑똑하게 나오는 것 같아. 가우가. 화살이 바닥났다. 칼을 들어라. 됐어. 짤짤이도 두 번만 하면 잡겠는데. 나는 그 모사 중에서 제일 불쌍한 게 진궁인 것 같아, 진궁. 여포가 말을 안 들어. 답답해. 암 걸릴 것 같아. 뭐 이렇게 모사가 의견을 내면 들어야 되는데. 꼭 안 듣다가 지고, 안 듣다가 꼭 지고. 패배조차 의연하게 받아들인다. 사라랑. 야전만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아깝네요. 허시여, 승리를 쟁취하려면 유연해져야 하네. 오늘 어떤 꼬락서니를 보게 될지 기대되는. 진궁이 되게 불쌍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저들을 꺾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근데 죽을 때가 엄청 멋있게 죽었죠. 전투는 현명하게, 승리는 영광. 여포는 막 유비타 타고 저 귀 큰 놈 때문에 졌다고 막 그 유비타 타고 되게 추하게 죽었는데 진궁은. 물론 여포 탓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멋있게 죽었어요. 여포가 이겼으면 완전 역사가 바뀌었는데. 역사에 만약에는 없습니다만 원래 그 조조가 서주 땅에서 학살하는 바람에 민심을 많이 잃었거든. 그래서 이제 여포가 뒤를 친 건데 거기서 이제 조금만 잘했으면 조조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였는데. 그때 순욱이랑
도망친다. 순욱이랑 누가 막았지? 순욱이랑 누구였지? 정욱이었나? 서령계병 있네요. 곽가? 곽가는 아니었어. 원래 조조가 출병 나와 있었거든. 그 뒤를 여포가 친 거라 거의 다 뺏겼었는데 순욱이랑 정욱인가? 거기 걔가 둘이가 갖고 있는 지역만 안 뺏기고 다 뺏겼거든요. 순욱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야. 순욱이 그 삼국지 연이 보면 순욱이 다 소개소개해서 들어오잖아. 다 단계잖아. 순욱이 곽가도 소개시켜주고 정욱도 소개시켜주고 뭐 걔들이 또 새끼 쳐서 곽가에 유엽에 막 다 새끼 치. 유비는 뭐 아씨 서서 제가 1량 정도? 그게 어디냐? 서서제갈량이. 이것도 견뎌내리라. 서서도 안 갈 수 있었는데 잡혀가지고 형 그 도망갈 때 형조에서 도망갈 때 어머니가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먹읍시다. 잠깐만요. 생포확률이 50%, 탈출확률 31%, 합계 19%. 아, 너무 적은데? 오히려 가후가 39%. 그래서 가후전이란 만화 있지 않나? 그것도 재밌게 봤어요. 가후가 되게 똑똑하게 나오죠. 19% 갑시다! 기도메타 장류. 야, 여포도 있어 지금 여기. 장류야, 여포도 있다고. 같이 싸우자. 얍! 20% 도망갔네. 아이씨, 곽간 잡았어. 아니 저기 가훈은 잡았어. 아, 못 잡았어? 죽었어? 죽은 것도 아니네? 뭐야, 탈출했네. 아이씨 진짜. 아, 둘 다 놓쳤어. 까비 까비. 이건 차들에 가면 여기 소금광산으로 들어가고 병력을 채워서 여기다가. 아, 여기 장료 포획해서 여기 장료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 그런 꿀잼이 없는데. 과기 정, 적번, 영합. 요거는 털렸네요. 요거는 뭐 막을 수가 없고. 동민이가 남은 게 이제 그러면 요거 하나냐? 여기 위랑? 이건 여정? 못 들어요? 병 질이 괜찮은데 이건 못 들을까? 잠깐만.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안정으로 이 안정을 먹고, 이 안정은 서하를 먹으러 갈까?
어차피 한 턴 쿨. 삭방을 조지러 가자. 삭방을 조지러. 삭방을 조지러 가고 내가 여기를 먹은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를 구원합시다. 오케이? 조금 더 내려오면 변이 보충해서 요거 두 개 같이 공성하면 금방 먹을 거고. 자, 무도, 무릉, 부릉, 식량, 수입, 우선 수입, 파동, 공주엔 필요 없고, 농업, 1300원. 돈이 조금 애매하게 없네요. 오늘은 어떤 거짓말을 하러 오셨나? 그러고 보면은 진짜 삼국지 저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삼국지 책, 만화, 뭐 연희도 되게 많이 읽었고. 근데 연희는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 같아. 진짜 잘 썼어. 이건 뺏겼지. 어쩔 수 없지. 최대한 저항을 하고. 400명인데 400이 결사대로 저항을 하고. 보자. 이건 궁병 하나고요. 궁병 둘이고요.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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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올인을 하고 최단의 저항을 하고 이거는 피하는 게 커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갖다 박을게요. 이건 커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최대한 궁이라도 다 쓰고 죽자.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벌써 뒤에서부터 때리기 시작한다. 옆으로 와가지고. 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고 이건 임요한이 와도 안 되는 거고 537? 나쁘지 않다. 네. 공짜 병력으로 이 정도 죽였으니까 얘도 이제 장강을 이제 황하를 넘어와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우 제발. 어우 잘 뺐죠? 아까 전에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잣될 뻔했어. 아 사섭 진짜 아이씨 미친 거 아니야?
중병이 하나도 없네. 아, 매복이겠지? 안 보인다? 아, 위치도 좀, 아, 별로 안 좋아. 축헌으로 한번 해보자, 최대한. 네. 창병이 있어가지고 갖다 받기가 좀. 아, 도망가지 마라. 시간 없다. 여기도 또 있네. 진짜 여따 놓을 걸 그랬다. 저 요거를 끊고. 아스야 아파. 여기를 기반으로 좀 싸워봐야겠네. 궁병이라 컨하기는 좋아요. 쭉쭉 컨하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궁이 없으니 타워를 써야 되겠구만. 당이 도병이 좀 많은 것도 괜찮고. 어머나. 살려줘. 어떻게 안 죽네, 씨. 엄마야, 불화살이. 아, 탔네요. 아, 졌다, 씨. 박자,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건 답이 없어요, 예.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 살려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맞게끔. 아, 자, 무빙을 잘해서
아니 너를 왜 이렇게 못 죽여 기병이. 너 많이 왔어. 아, 저 사섭 저거, 씨. 죽여버릴라. 여포가 곧 간다. 기다려라. 중랑장 여포가 간다, 씨. 590일 잡았으면 많이 잡았죠? 네. 너는 공구 제작소에 틀어 박혀 죽을 것이다. 오케이. 샷샷. 조순. 딱히 처형이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얘들은 무한대로 바꾸기 때문에 스클론 무장으로. 아, 플러스였는데. 전진. 아씨, 여기까지 언제 가? 4톤. 육민양을 먼저 잡는 게 낫겠지? 불광산 먹었어요, 와가지고. 유비는. 입촉했어요. 돈 진짜 많나 보네. 잡고 야전 위임 유효는 끝. 슈슈슈 걸길길 처형 수입 한 턴 더 도망가나? 못 도망갔지. 얘로 잡으러 가자. 되졌어, 넌. 되졌어요. 무릉으로 들어갈게요. 행군으로. 아니, 걸어서. 피를 채워야 되겠네. 규승원님 피가 많이 깎였다. 자, 여기가, 아, 이 병력이, 이거 돈이 좀 남아있었으면, 아, 이거 뽑는데. 왜 이렇게, 왜 많이 했어야 된 거지? 교육이 안에 깨졌나? 아, 사섭 진짜 씨. 아, 진짜 너무하네. 3000. 최대한 이 소공사를 주더라도 병력은 상하면 안 돼요. 송화사 병력 몇 개 있지? 어? 괜찮은데? 병력 꽤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 아홉 개 카드에다가 이 병력까지 하면 꽤 되는데? 이거 잘하면? 막아볼까? 참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여기 사막이라 느려. 좌좌장팔 살짝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무도 없어. 끝났다. 동물 위에 하나 남았다.
거스를 순 없다. 소도시 4레벨 태우고 더욱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태우고 2턴의 회복 불화살 야전. 아, 여전 생겼네요. 곽수 안정에다가 농업은 수리 주주의 공방 주주의 공방 군공방인데 왜 이걸로 갔냐? 부패로 가야 되는데 격하든 수리를 한다면 격하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 철거 다시 만들게요.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턴의 회복, 그쵸? 저 매복이 안 걸려야 돼. 아, 지금 잘 됐는데. 잠깐만. 2턴 안에는 이리로 내려가니까 회복되어 있는 거랑 치면 이거 철거하고 딴 거 만들게요. 이것도 철거. 900원만 남겨놓자. 아, 걸렸어. 용맹한 패배? 이건 싸워봐야지. 왜냐면 병력 뒤에가 오니까. 상파확률이 37. 아, 매복이 안 걸렸으면 매복 걸고 걸린 거에 빠지면 되는데. 아이. 괜찮은 거는 뭐냐면 싸먹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쵸? 소금광산은 타워가 맞물려 있는 곳에서 한번 싸우고, 아, 요거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뒤에서 오는 들이닥치는 병력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모사가 하나가 있고 여기도 모사고 이 모사를 먼저 잡고 나쁘진 않아. 궁병도 많고 의외로 나쁘지 않네요. 빨리 와야 되는데. 저기 우리 지원군이 도착했다. 오케이. 끌어. 3번, 4번, 5번, 6번, 산계 불화살. 용장 있고 여기서 요거 먼저 잡고 병력 합쳐가지고 뒤돌아서 잡으면 할만할 것 같다. 병력 단출해서 커나기도 나쁘지 않고요. 타워 사거리는 들어왔고요. 공사거리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빨리빨리 뛰어, 이씨.
궁 좋아요. 얘가 오기 전에 빨리 여기 싸먹어야 돼요. 뛰어. 뛰라고. 결투. 용장 각. 뛰고. 궁 쏘고. 준비. 수준이 고작 이 정도냐? 인물도 별로인데 말솜씨까지 형편없군. 망설이지 마라. 공수들이여. 각오를 다져라. 대기 중.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디버프. 아, 근접회피라 크게 의미가 없네. 값어치 떨어지니까. 빨리. 저 오기 전에 빨리. 자, 나와. 나 이거 슬슬 이제 까야 되는데. 용장 들어가서. 아이씨. 나와. 아, 되게 안 죽네, 얘들. 아씨. 아니, 이쪽으로 빠져가도 나오는 게 나았을라나? 아씨, 진짜. 안 되겠다. 예. 나오는 건 힘들고. 잡읍시다. 거자 뚫었어요. 잠깐만. 붙잡고. 아, 거의 다 잡았는데. 주목! 적들을 무너뜨려라! 경계야! 적들이 도망친다! 됐다. 다시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자리 잡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후퇴. 타워 두 개 아직 살았어. 이놈 잡아야 돼. 운항 잡아야 되는데. 죽었다. 아직 모른다. 이길 수 있다. 성 밖에서 막는 이런 참신함. 공성전을 밖에서 해요. 대박. 빨리. 자, 가자. 병사가 패주하다니. 준비를 해라. 가자. 발을 장전하라. 각오를 다져라. 빨리 가자. 준비해라. 내가 됐다. 이길 수 있어. 준비를 해라. 아가들아, 이길 수 있어. 정신 차려.
주목! 가구를 다져라! 대기 중! 검을 들어라! 화살이 바닥났다! 칼을 들어라! 화살 우선 다 써? 내가 바로 용장. 준비. 공병대. 준비. 공병대요. 서둘러라. 준비. 화살이 바닥났다. 공병대. 화살이 당장. 뛰어. 모두 주목. 디버프 피가 없네. 아이씨. 살짝 빠져. 나이스. 가자.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버텨만 줘도 돼. 활만 쏴도 돼. 이겼는데? 아직 화살이 많아.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화살이 많지? 그냥 버티고만 있으면 돼, 보병이. 왜냐면 화살이 많아서. 우리가 관호가 화살을 좀 많이 올려놨나 봐요. 오, 화살 이렇게 많아.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겁쟁이들. 자살하네. 한 완오리는 자살하러 왔네. 우리 애들만 안 죽이면 되잖아. 다 썼나 화살? 아직도 있어 화살이.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이겼다. 오 마이 갓. 수성전에서 완전 승리. 아.
우리 카드 두 개였는데 그 하나는 풀카드도 아니었고 이거 하나에다가 두 개 카드 나머지 궁병 여섯 개 카드였는데 잡았어. 와 이렇게 느린 거야 얘는. 피가 없어요. 이 타워에 맞아 죽겠네. 나갔대. 잡았다. 끝. 아 미트론 승리. 잘했다. 잘했어. 이게 마지막 병력이었는데 동민이. 아 목타네 목타. 어? 왜 다시 일어나? 운항 직몽이여. 아 사섭 이씨 죽여버릴라. 자 동건적 윔 수입. 나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네. 유효 원소 예장 점령. 예장에 수비가 없었나요? 먹혀버렸네요 황건정한테. 모반인가? 자 강량으로 한번. 저 어디 내려야 돼? 여기다 내려볼까? 없어 없어. 오케이. 우선 대기. 자, 아, 아까 전에 위로 올라 사섭이 여기를 먹고 위로 올라갔죠? 아마 무릉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무릉에 들어가고. 마등은 다음 턴이면 완전해보니까 다음 턴만 지나고 행군을 하면 되겠고 우선은 넓은 이동력을 바탕으로 쭉쭉쭉 됐고 삭방까지 2턴. 어! 내렸다. 곽이 내렸다. 잠깐만. 아, 따따따따따. 우선 묶어둘게요. 못 묶겠는데? 네. 매복으로 잡아야 되겠는데? 말방국제 병력 있나? 어, 병력 많아. 아, 이거 동, 이거 삭방만 까면 끝인데. 어, 여기 매복 80%. 잠깐만. 아, 이게 사막이라, 씨. 사막이라 매복 확률은 좋은데. 너무 멀대. 뭔데? 아, 매복이 안 돼. 아, 왜? 아, 씨. 왜? 장안까지는 2턴? 항모까지는 아직 남았고 턴이 다음 턴에 병력 나오고.
자, 무도 상룡 고급무기. 고급무기가 나올 수 있음. 이걸로 무기를 만들어서 팜, 무기 장사를 해 시작함. 여기는 군리공방. 아, 서령보급선. 서령보급선. 기마스럽대. 철거. 순살대 철거. 폐수식 하나 추가하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파견 임무도 그렇고. 산업 수입 15 있고요. 재배치 비용, 가용공대 하나, 턴, 충격기병, 창보병, 충격기병 모집 등급, 기병부대 모집비용 감소? 아, 기병부대 모집비용 감소? 총룡 보급선도 나쁘지 않다. 이동거리까지 찍히니까 두 개 찍으면. 근데 이동거리도 중요하긴 한데 우선 돈이 급하니까, 그치? 산업 수입. 그 비단양 신용까지 갑시다. 비단양 신용 무려 40% 올려주니까. 서령이 괜찮은 게 비단양 신용가 괜찮아요. 아, 근데 여기 왜 보기 안 됐을까? 희한하네. 유비가, 아, 입촉하려고 다 왔구만. AI가 좀 뭔가 그게 있나봐. 자기 성향이. 유비가 입촉을 꼭 하네요. 두숙. 풍부. 열과 성을 다해. 보자. 아,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이거 이제 요거 우선은 마등을 넣고 얘랑 같이 가면서 얘가 먼저 매복을 풀자. 분명히 봤거든. 그 작전으로 갑시다. 같이 왔으니까. 2턴. 행군에도 2턴이죠.
굳이 행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 야전이 찍혔냐? 아 이거 위험한데? 잠깐 야전이 안 찍혔네. 천상 매복으로 잡아야 되겠는데? 지금 사막이라 매복 확률이 괜찮으니까. 전진한다. 이동한다. 근데 매복이 실패하면 답이 없는데요? 잠깐 매복 확률 높일 수 없나요? 매복 성공률 25 있다. 민순이. 네, 주고. 오케이. 이거 매복으로 잡아야 돼. 답이 없다. 야전 있으면 바로 씹어먹는데. 어, 도망갔어요? 아이씨. 언제 도망갔어? 괜찮아. 그럼 난 이걸 잡고. 하동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요거 먼저 잡고 야전 언제 도망갔냐? 뿌리부터 하늘까지. 이거는 충원률 천하를 위해. 또 잡고 동민의 옥강상도 있으니까 잘 왔다. 동민이 끝이 아니네. 옥강상도 있네. 투턴. 아 근데 여기 위험하다. 도와주러 가야 되나? 잠시만요. 우측이 되게 위험한데? 우선 딱 붙여놓을게요. 다음 턴에 까서 먹죠. 자, 그리고 육민양이 우리를 괴롭혔던 육민양이 잘가. 보지 말자. 야전 항복 요구 안 받아 위임. 사섭이 근처에 있을 것이야. 강량 태우고 육민양 끝. 샤샷. 마철.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고. 수공업자 공방은 민간인가요? 개인 공방이구나. 이건 수리. 이건 수리. 수리. 주둔군 있고. 이어폰님 업. 들끓는 분노. 템이 뭐 하나 생겼는데? 물려받은 창. 야, 유비가 금방 먹었다, 여기 밑에. 아씨,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씨. 빈 땅이거든요, 여기. 돈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씨. 이씨, 유비 키 큰 놈이 진짜 와가지고. 뭐 유비랑 연합 안 됩니까? 반갑소. 지들끼리 그냥 하겠다, 그거지? 공송권이랑 교역협정. 또 당신인가? 사섭이 어디 쓸라나? 사섭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안 보이는데? 이거 순서 때 왜 자꾸 생겨? 나 없애는데? 응? 누가 자꾸 만들어 놓았나? 한쪽 하나 올리고. 소량보급선. 아, 제발, 매복이 걸려라. 걸려야 돼. 걸려라! 어, 위로 올라가는, 뭐야, 저거. 위로 올라갔어. 이길 수 있을까? 안전하게 합시다. 어, 빠졌어요. 왜 도망갔지? 이게 지땅을 버리고 갔는데 미친 거 아니야? 왜? 어, 말벼먹지는 방어력도 세. 병력 봐봐. 와, 무슨 철갑 김마창병이. 근데 왜 자기 땅을 버리고 왔을까? 공손찬유 전우. 아스이 매복이 안 걸렸어. 신중히 행동하라. 힘을 아껴두어라. 지금 여기 말 반복제 병력까지 치니까 때려봐야지. 간다. 아, 이러면 못 때리나요? 이거 그냥 붙여만 놓자. 아니야, 매복을 할까? 매복을 합시다. 아이고, 힘드네. 자, 황건적 잡고 야전으로. 우리의 승리가 강첩. 금지 있는 죽음을 안겨주어라. 아, 치사게 도망가. 막다 치고 윙. 우리의 신념이 보답을 수입. 2260원. 동공자. 근접기병 원거리 방어 확률, 방어할 때 사기. 장안을 냠냠. 옥광산이에요. 야전. 짤짜리를 합시다. 한 번만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9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미소 짓고 있다. 아, 저기 이제 서량만 딱 제압을 하면 배후는 안정됐으니까 병력 한 개 더 나오겠네. 돈은 세이브했다가 누가 어디 위험하면은 거기 병력을 빠바바방 뽑죠. 마초도 있으니까 지금. 아, 마초가 지금 놀고 있어. 백수야. 언제 나와 마초는. 아, 좋아요. 병력 것도 있고. 불화살을 날려라. 불화살 나온다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불화살 6번.
아, 타워 딱 맞는데? 아씨. 별로 안 좋은데? 뒤로 빼자. 굳이 타워에 맞을 필요가 없어. 샤샤샤. 참 신기하게 뭐 패치됐다고 그러는데 패치하더라도 그 잘 안 써요 병력거를. AI는 항상 병력거 좀 불화살 뭐 쓰기에 뭐 패치해놨다는데 말로만 그런 건지 잘 안 쓰는 것 같아. 돌날라가요. 불벼락을 맞아.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냥 죽어도 돼요, 그리고. 딱 해보면 됩니다. 마초도 있어요. 마초가 지금, 마초가 대기하고 있어서. 여유. 척발충이네. 아, 이 더러운 충. 척발충. 우리의 승리가 천명의 증거다. 옥광산 돈 많이 버나 보다. 2턴. 이 미녀는 누구신가? 난숙이? 난숙이? 이거 나한테 오는 것 같지? 난숙이 이뻤다. 이거 살짝 가서 모집이 안 되죠. 살짝 나가서 마초 금마초. 아, 마초 일자리 찾았다. 마초 금마초. 영토사기 이동거리 있어요. 오케이. 이동거리 짱 좋아. 우와, 기병사. 창기병 48원이야. 136원. 짱이죠? 왜 이렇게 싸? 오늘 뽑는 건 비싸지만. 매복. 사섭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황거적을 먼저 까고. 아, 이 강 건너가면 되잖아. 아, 진짜 씨 답답하다. 센서를 찾고. 여긴 안 보여. 올라간 것 같은데 우리 승헌이를 미끼로 미끼로 써야겠네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승헌아, 날 너무 미워하지 마. 어쩔 수 없어. 원턴. 시야는 보이죠? 범의 태수. 태수. 아, 아까 장륜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초 안 넣고 장륜 넣으려고 했거든. 그게 안 되네요. 선군. 이만 끝내도록 할까? 유비님 4개, 조조 2개, 장초 2개, 공손찬 없음. 10개씩만 팔죠. 공손찬이 전쟁 안 하더니 돈 좀 벌었네. 아까보다 좀 낫네. 오케이. 손권 5, 하이, 유표 3, 채모. 채무 거지, 황조 빨리 말아. 거지, 공손도 한수 2 한수 어쩌소. 거지, 한나라 그대를 만나 기쁘. 거지, 한나라 왜 거지야? 유대 잘 쳐줄 것 같은데. 거지, 유 당신인가? 괜찮. 유씨 애들이 착하다. 동일, 착용, 사섭, 황건조. 오케이. 3,000원. 이거 잘 봐야 돼요. 여기 어디로 가는지. 아, 근데 유비가 입축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좋은 게 유비가 그러면은 황제 먹으면 삼국이 딱 생기면 유비를 까면 되잖아. 그러면 수도가 가까울 거란 말이야. 매복 성공! 예스! 우리가 유비를 못 치러 가니까 유비가 오히려 와서 성을 세워주면 좋지. 매복 성공이다. 하나, 둘. 하나 내렸어요. 들어봤어요. 위 하나 더 있고. 어우, 쌌어! 후퇴. 다시 들어갔네. 돈 건적. 돈, 왜, 몇 개야? 와, 씨. 아, 돈을 퍼주려고, 그냥. 많이 퍼주려고 그러네. 돈. 너무 후하셔, 동건족은. 돈.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다. 무잠. 뭐 이런 건 해방해도 돼요. 왜냐면 어쨌든 또 대체되기 때문에. 아, 여기 1300명 있는데 왜 덤비냐, 변홍장. 아무런 위협도
됐어. 존경 무기 됐고 이번에도 승헌이를 한번 앞장 세워서 샤라라라라 라랄라 여기 계시네. 쭈루루루루 사서 본인이 왔거든요. 야전 요거는 이제 짤짤이 각이죠. 아 지도를 한번 보고 아우 좋아요. 짤짤하게 딱 좋은 지도. 대대각살 들어갑니다. 이번엔 병력이 좀 있으니까 뛰쳐나오겠죠. 훌륭한 말씀이요 형제요. 이제 싸우러 갑시다. 몇 시에요? 12시. 오늘은 잘 풀렸다. 웬일로. 이 병사들은 낯설군. 조심하는 것이 좋겠어. 나올 것 같다. 느낌이 나올 것 같아. 그죠? 여기 매복해 있죠, 기병은. 하, 나와라. 안 나오네? 그럼 안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궁차라, 궁차. 궁병이 둘. 사석. 적들이 도망친다. 한 번 더 쳐야 되는데. 오케이.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리. 이게 하얀 깃발이 떠야 돼. 이것도 도망 덜 가죠. 깃발이 빨간 깃발 뜨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도망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덜 아프니까. 지금 계속 다시 돌아오는데 더 아플 텐데. 한 두 번만 하면 우리랑 병력 비슷해지겠다. 병력 거가 9레벨. 정확도가 아주 좋죠. 한 방 더. 그렇죠. 흰 깃발. 샷샷. 한 번 더. 도망가기 전에 한 번 더. 각이 안 나오나요? 터졌고. 이 동그랗게 방진을 원형진을 이러면 안 아프니? 화살이 떨어지다니 사격할 수가 없다. 오케이. 터.
하나 둘 셋. 기병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무령의 공구의 작성. 마등이 7레벨. 아군이 밀리고 있다. 자, 봅시다. 350개 정도. 예, 여기가 2000 얼마였으니까 한 두 번만 더 하면 여유 있게 2000명 사섭 이런 건 안 되나? 외교로 이제 거의 다 잡았잖아요. 화친하면서 아예 합병한다 이런 건 안 되나요? 화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영토 교환을 해서 다 받아야 되나? 땅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하나. 두 개? 야전으로 두 번만 더 합시다. 뭐 안 나오니까. 사선만 잡으면. 아, 근데 유비랑 저기 빈 땅을 놔두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여기 우리 하나 들어온 게 모사를 계속 가가지고 펴야 될 것 같아요. 땅을 지금 유비랑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저쪽에 촉당에 유비놈이 입촉을 하는 바람에 유표가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유표가 죽으면 또 유표 땅도 가잖아 유비한테. 적들이 도망친다. 지금 제 생각에는 삼국은 원소나 아니면 유비. 우리 아니면 그러니까 아마 삼국 이렇게 되겠지. 원소 유비 손권 이렇게 셋이 되겠지. 우리는 황제가 안 되니까 안 될 거고.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리. 귀엽다. 소위 창병이 좋아요. 원형할 수 있는 거. 우위도 가능하거든요. 원형지는 돌격장이 500%, 원거리 방어율 20%, 근접피 20%. 근데 이동 불가. 거북지는 돌격장이요, 원거리 방어율. 거북지는 쓰면은 활은 다 막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게 좋은 게. 궁병, 이거는, 호위창병은 한 6개 카드만 딱 놔도 거의 완벽하게 방어가 되고요. 거북진 딱 쓰면. 그럼 뒤에서 이제 궁이 마음대로 쏘면 되는 거고. 상대방 궁 때릴 때 이 호위창병이 다 맞아주는데, 그 활 다 쏠 때까지 피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호위창병은 그게 좋은 거고. 나머지 한 카드는 그냥 기병을 딱 하는 게 좋죠. 막고 있을 때 기병으로 뒤로 뒤치면 되니까. 호창병이 되게 좋아요. 싼 값에 방패도 있고
민병 대 극병이 조금 싼데 얘들은 이제 방패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으면 그냥 맞아야 돼서. 두 개. 웬만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호위창병을 쓰면 평생 쓰죠. 어차피 상대방도 민병대라. 상대방도 다 민병대거든, 뭐. 그래서. AI는 좀 고급화를 쓸 법도 한데. 얘는 돈이 잘 벌리거든. 잘 안 뽑더라고. 뭔가 AI의 문제인지. 물론 사실 비싼 걸 뽑아도 싼 거 두 개 카드가 이겨요. 1대1로 싸우면 물론 지지만 난이도 전설이니까 1대1로 싸우면 무조건 지지만 그 가격에 두 개 있는 게 더 세니까 자전을 돌려도 두 개 붙인 다음에 2대1로 싸우면 무조건 이기니까. 유저는 거의 민병대 유저로 가는 거고 전설 라이브에서. 저번에 우리 공손찬 할 때는 백마 위종을 하나를 못 뽑았다니까. 그냥 백마 위종 하나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거 하나 뽑고 한 번을 못 뽑았으니까 고급화 병력을 쓸 수가 없어. 300명 잡았네. 자전이 될까요? 이 정도면. 이거 기병이 더 싸니까. 기병 바꿔줘도 되는데 레벨 업한 게 있으니까 좀 아깝네요. 그쵸? 벌써 이제 8랭, 9랭 이렇게 됐거든요. 300명 잡았고 사서비가 이제는 아 상처분 승리. 반복 욕을 해봅시다. 안 받으면 위임. 오재성 그냥 먹을게요. 도망갔나 본데 사섭은. 여기 돈이 좀 있으니까 우리 축사 먹으면서 보인다. 여기 축사 먹으면서 아니야 여기 황건적을 먹으면서 황건적을 먹고 교육향을 먹자. 아니야 내 이건 얘 내려갈까. 사섭 또 하나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먹고 내려가자. 민순이 요거는 하나가 더 올라갔거든요. 매복인가? 매복 냄새가 나는데. 얘네 어차피 아군용토가 아니니까 회복이 안 돼서 우리도 매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괜히 위험하게 올라갔다가 당하면 답이 없어. 매복 병력급. 잡아 못 잡겠네. 소환사 병력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차도 이거 먹는 게 삭방을 두 턴. 에이씨 원턴만 걸려도 먹을텐데. 오케이 황건적을 잡고 마초 등장. 금마초 등장. 충원을 받을게요. 그러면은 얘는 괜히 맞는데? 얘가 잡을 수 있으면?
여기를 구원하러 가자. 배를 타고 파동을 구원하러 갑시다. 3턴, 4턴, 5턴이면 가거든요. 이건 이걸로 축사 먹으러 가고. 야, 김학순 찾다 왜 자꾸 만들어지는 거야? 자꾸 철거하는데 이상한데? 식량 생산? 무릉해. 아니 왜 만들어지는 거지? 희한하네. 아닌가? 딴 데인가? 딴 데인가? 서량보급선. 서량보급선. 유비가 통수 칠까요? 안 칠까요? 뭐야 저거? 왜 저기 내렸어? 매복! 아싸. 공명이 함정에 걸려버렸네. 짜시가 까불지 말라고. 전 예금 받았고요. 아, 유효놈은 맨날 와, 나한테. 황건적 둘, 셋, 넷.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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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자전이 좋은가 봐. 확실히 말이 좀 결전정 수일 측리를 잘하는 것 같아. 녹주 해방 수익. 봅시다. 건조기 깔어. 건조기 깔아 가고요. 맞춰, 맞춰. 맞춰로 묶어주시고. 배들 타고. 파동으로. 규승원 장군은 축사를 식민화. 아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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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옆에 있었는데? 안 보여, 씨. 설마 먹었는데 얘가 태우진 않겠지? 여긴 또 울광이 있구나. 울광. 아,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좀 한턴 기다려볼걸. 때릴 것 같다.
충원 재배치. 오케이. 투턴이요. 아, 이리로 내려왔었죠? 농지로. 원담. 잡으면 돼. 네, 뭐. 쫓아가면 되죠. 여기서 매복. 무도. 무도 업. 자, 화친 사섭 가능. 죽여야지 뭐 사섭은. 아, 죽여야죠. 싸울 딸이 딱히 없고 싸울 애들도. 유비가 2개, 조조 1개, 장조 1개, 공수선 8개, 원소 싸움 중. 손권 3개, 하이 6표. 채모가 잘 안 줬는데, 식량을. 10개 한번 팔아보자. 2.4, 별로. 황조도 빈곤함, 공손도 3, 한수 끝나가고, 한수가 별로. 한나라도 있고, 유대, 유대, 2.8. 동, 동이랑 유유가, 유유가 좀 많이 줬었죠? 동, 3.6. 3.6이면 뭐. 250원? 착용. 착용 돈이 있고, 빈곤함이래. 11개. 35. 상창한 미래를 약속하는 제안이군. 됐죠? 만약에 유비가 나 우리한테 전쟁 걸면, 송건이 걸거나 걸면 사섭이랑 화이트피스하고 바로 때리면 돼요. 우선은 지금 원소랑 동민 세력들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그쪽에 병력도 좀 있고. 아이고, 괜히 먹은 거 같다 했다, 내가, 씨. 괜히 먹는 거 먹었다 했잖아. 아이, 죽 써서 개좋네. 아이씨, 4,000원짜리. 아, 진짜, 씨. 아니, 거기 딱 만드는데 옆에 있더라고. 한수는 죽고, 한숭이. 축사 베꼈고요. 수성하고 있죠. 장사에서. 땅 하나 늘려줬네, 내가. 공짜로. 배를 타고 가자.
보여줘라.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마을을 약탈해야 되는데 터지니까 놔두자. 이제는 우리의 것이다. 잠깐만. 어서 오십시오, 주군이 씨. 수비가 없어. 이렇게 오시니 영광입니다. 이거 하나 올려야 돼, 부지를. 4턴까지는 우리가 좀 컨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이건 잡았죠. 쑥. 여기 공지대소까지 가면 넌 죽는데. 오케이. 야전 있고. 죽이고. 아, 부족 장비. 수입. 주인에게 돌아가라. 선화를 위해. 뭔데? 세 마리거든요. 공구제작소에 병력이 많아요. 매복 갑시다. 45%밖에 안 되네요, 매복이. 쫓아가고 일로 내려오면 나는 도망가고 못 쫓아와. 사방 투턴 없을걸. 병력이 다 잡혀서 아 아까 병력 그거 쫄쫄하게 잘 썼는데 아 진짜 잘 썼는데 씨, 걸려가지고. 식량이 40개나 있네, 씨. 화친, 불가침, 동행권, 종속, 연합, 동행권. 식량, 유비님 안 사시나? 조조님 안 사시나요, 식량? 이번엔 특별하게 20개 세트. 20개 세트로. 사세요, 사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계획 아닙니다. 양질의 설양쌀. 서량미, 서량미. 공손찬 일곱 원소. 유대?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쓰레기네. 한숭. 빨리 말하라. 쓰레기네. 유표가 끝나고 다음 턴에. 유표 끝나고 유표 끝나고 유비 끝나나? 장초. 꼭 그래야 하오. 20개. 아이씨 너무 적금 준다. 이거는 안 팔아. 이건 안 팔아. 씨. 너무한 거 아니야? 채무. 빨리 끝내지. 냅둬. 아이 썩혀 썩혀 쌀. 팔지마. 자 다음 개혁. 부패 8. 비단향신료 부패 8. 파폐주조. 와 3000원 대박. 유비랑은 친하게 지내야지. 같이 연합하자 유비야. 다시 가네.
원소가 지금 걱정이 많은가 봐요. 근데 원소도 딱히 싸울 애가 없어요. 저밖에. 옆에 뭐 공순차는 이미 끝났고 원술도 죽었고 유비파가 그나마 지금 유비 조조 뭐 이렇게 유비는 조조 속국 조조가 유비 속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비 계열이 조금 세고 공룡은 속국 만들었고 벌써 삼건적 요거 막 턴합시다. 1시 반이 넘어갔으니까요. 잠깐만. 여기죠?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700원이나 너무 고마운데? 장가 장가 와 사섭이 한 방이야. 대박 미쳤다. 이동거리 봐. 와 쩐다 쩔어. 하루에 성 하나씩 떨어뜨려. 물론 여기 하루가 하루는 아니지만 한 계절이지만 신병 증가 충원 15% 공질 15%. 아 근데 현지 군이잖아. 신병 증가가 낫겠지? 네 1턴에 한방에 충전. 와 현질했네. 아 얘도 잡혔죠잉. 좀 묶어주시고 안정 마을에는 병력이 없나요? 아, 별로 없네. 뭐 어차피 다 다음 턴이면 얘도 가니까 1대2로 싸우면 되겠다. 쏙 묶어놓고 결박 해놓고 파군을 빨리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잠깐만 1턴 올라가라 올라갔어? 어디 나왔잖아. 아씨 안 올라가지네. 다음 턴에 먹어야겠는데. 좋아 자 삭방 동민 마지막 땅이죠. 잘 가요 동민. 오래 살았잖아. 원래 동탁 죽고 바로 죽었는데 동민. 이 정착지는 우리가 차지하겠다. 동민 완료. 조조. 왜? 다음 조조야? 조조 잡아야 돼요? 한숭. 황건적을 먹긴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우선은 요거를 잡고 건너가고 요거 잡고 건너가고 요거 잡고 건너가서 원소를 깝시다. 여기는 뭐 병력 하나 더 만들어서 까도 돼요 근처에서. 근데 아직 여유가 그렇게 없으니까 돈은 지금 최대한 지금 세이브해서 건물 팍팍 올려야 됩니다.
보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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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업. 부두. 보급선. 아, 공자. 공자. 아, 건물이 없네. 뭐 만들 게 없네. 300원 남았죠. 식량 좀 팔자. 받침, 불받침, 동권 교육. 유표랑 교역. 괜찮은데? 이만 끝내도록 할까? 17개 식량? 그래, 그래. 받아들일 만한 제안. 아, 좋아요. 지금 교역 다 돼. 유표, 공손찬, 채모, 한숭, 한나라까지. 대박. 3,500원. 이야, 이게 우리 시작할 때마다 마이너스 1000에 시작했는데 잘 풀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제 한 방에 이제 안 될 때는 이게 또 한 방에 또 안 되지 또. 꼭 그래야 하오. 10개만. 황송한 제안. 아, 아까 유표랑 아, 유표가 아마 아, 유표가 끝났는데 유표가 이걸 사서 식량을 아. 네. 그렇네요. 식량을 요구해서 식량을 먼저 팔고 교육을 했을 때 돈 받기로 했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지금 식량이 충분해가지고 잘 안 사가네. 됐습니다. 오케이. 뉴비랑 끝났는데 교육이. 아! 삭방. 야, 이거는 한번 막턴인데 한번 해봐야지. 기마 있고 보병 있고 괜찮아. 이거 한 900명만 잡아도 말반목지가 괜찮네요. 방어. 아, 여기 근데 오픈이야? 오픈마인드야? 궁병이 없는데 오픈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진짜. 아씨. 최대한 일로 왔어 해야지 뭐. 다 궁병인데 다 기병인데 뭐. 여기 가운데로 오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가운데로 오게 해서 얘를 붙이고 물론 기병이 더 먼저 오면 기병 먼저 까고 얘랑 싸우는 틈을 타서 얘가 뒤에서 들이닫히면 됩니다. 상대방도 노병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상대편이 분산되죠. 그러면 싸워볼만해. 아이 잠깐만. 야, 이거 멈출 수가 있구나. 어이씨. 멈출 수 없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빨리 끝내라고 컴퓨터가 난리치는데? 게임하지 말래. 캠 킬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갑시다. 와, 이거 재수없게. 자, 기병 하나로 유인을 가자.
아, 이제 내가 가야 되잖아, 씨. 유인에 걸릴까요? 유인 체계. 여기 기병이 매복까지 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우선 고. 때리지마,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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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마. 아, 이거 갖다 박지마, 씨.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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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아군이 도망치면 안 되는데. 배후로 들어가서 치고 기병 치고 다시 까고 자 궁병 잡았어. 궁병 먼저 잡고 검은 깃발 뜰 때까지. 오케이. 이거 검은 깃발, 검은 깃발. 잡았고. 뒤를 들이치고.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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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 요 결대로 빠집니다. 다시 차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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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검은 깃발 조금 더 좀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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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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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최대한 해야 돼. 최대한 아 우리 보병이 간다. 살아야 돼. 뭐 방진 없어? 아씨 진이 없어. 진이 요 기병 잡고요. 저기 장군이부터 해서야 진이 있는데. 빼고. 자 여기다가 한 번만 박아 박아. 수쿵 수쿵 박아. 아 마지막 마지막. 차지였어요. 어. 뭐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한 천 안 잡았을려나? 도망간 것도 좀 있고. 아, 보병이 조금만 버텨줬어도 이겼는데, 아. 궁병이 없는 것도 좀 그랬고. 한 천 잡았을 것 같은데? 제발. 아, 800. 나쁘지 않아. 800, 800. 얘는 거의 반 남았는 거지. 반 남은 거죠. 그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공짜 병력으로 저거 반 남게 했으면 이득이죠. 공룡? 공룡이 여기까지 왔어. 아우, 씨, 뭐야. 공룡 저 끝에 북해 있는 애가. 한복까지.
아, 이 원서랑은 좀 그만 싸우고 싶은데. 원서는 별로 안 쓰는데 원서 부하들이 많아. 아, 막턴이니까 뭐. 원서랑 화이트 파피 되나 안 되냐만 보고 끝냅시다. 아, 되네요. 되거든요. 네, 뭐 돈만 조금 주면. 요건 이제 내일 결정합시다. 어떻게 할지. 근데 사실 막 그렇게 못 막을 정도는 아닌데, 병력이. 못 막을 정도는 아니고. 병력도 하나 있고, 투석 기간 개씩 들어 있고, 여기 이게 오히려 이런 게좀 짜증 납니다. 이런 쪽이 딱 먹기 시작하면 사서원 두개 보이네요. 사서 꽤 많네, 딱 많네 사서. 삭방까지 한 턴인가요? 두 턴. 아, 이거 삭방만 안 뺏겼으면 한번 해보는데. 화이트피스. 요거 잡으면 더 유리한 조건을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어서 내일 이어서 할게요. 근데 화이트스피스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딱 보니까 너무 많이 왔고, 특히 저기 부캐테수 공륜 같은 경우는 병력이 온전한 병력이라 맨 끝에서 황화를 타고 왔는데 온전한 병력이라 좀 싸우기가 좀 그렇네. 왜냐면 쟤를 죽일 수가 없거든. 우리가 가서 가도 쟤 본토까지 가야 잡는 건데, 바깥에 있는 병력 잡아봤자 똑같이 뽑거든요. 완전 잡아서 죽이지 않는 이상은. 화이트패스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어서 할게요.